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증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 때리며 술을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같이 있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휴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류의 꿈 중에 하나는 공중을 나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 탈 것을 공중을 나르는 도구를 발명하려 했는데 보통 뭐 라이트 형제도 그렇고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주후 1000년 AD 1000년경에도 비행기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몇십 미터를 추락하다 떨어졌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래도 역시 격이 다릅니다. 그냥 기구를 발견하려 했던 것이 아니고 프로펠러를 발견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헬리콥터 프로펠러에 의해서 나르는 물론 나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구상을 했다는 거죠. 천재의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나르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나르는 꿈을 꿔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단지 추락만 하셨나요? 절벽에서 으아 저는 주로 추락하는 편이었고요. 그러면 키 큰다고 그래서 추락하다 키 크나 보다 절벽에서도 떨어지고 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간혹 드물게 나는 꿈을 꾸는 사람도 있었던가 봅니다. 한번 손들어 보실 나는 꿈. 오,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이세일 집사님은 예상 밖입니다. 떨어졌을 것 같은데 많이 날랐습니까? 예, 나르는 꿈. 우리 성경은 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이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난다는 것은 공간을 움직인다는 그런 뜻만은 아니라고 봐요. 땅에 보이는 것에 물리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조져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휴거는 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공간 이동에 대한 것이고,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차원 이동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재회이고 또 주님이 시작하신 일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휴거라는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그 부활에 대한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9장, 20장, 또 22장에 있는 말씀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주님과의 다시 재회, 주님의 다시 오심의 한 장면을 그렇게 재구성할 때 우리가 휴거에 붙잡혀 끌어올려졌다, 혹은 이제 랩터라는 이제 라틴어에서 나온 랩처, 그것은 이렇게 붙잡히다 그런 뜻이죠. 붙잡히다, 붙잡혀서 이렇게 끌어올려지는, 포획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데려감을 당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보면 공중으로 끌어올려라는 말, 이 말이 휴거라는 말을 유행하게 만든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일날 그 1996년에 미국에서 발간된 Left Behind, 남겨진 자들, Left Behind 시리즈 얘기를 했는데, 팀 라헤이와 제리 젠킨스가 쓴, 그들은 이제 성경에 근거해서 그 이야기를 구성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시작은 그 북대서양 상공을 나르는 보잉 747 비행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죠. 거기에서 갑자기 비행기 안에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몇십 명이 사라졌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진 건데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갑자기 휴거시킨 거죠. 알고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비밀 휴거, 은밀한 휴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사라진 거예요. 거기 얘기 보면 재밌습니다. 이 알몸만 휴거를 당합니다. 세상에 속한 건 다 남겨두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옷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옷걸이도 남아 있습니다. 피어싱은 어떨까요? 피어싱도 다 남겨지고 가고요. 베개에 움푹 파인 자국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성경적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흥미 위주로 그렇게 아마 경각심을 높이면서 흥미 위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물론 팀 라이와 제리 젠킨스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많이 이렇게 근거를 두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약간 스릴러물 같기도 하고, 6,500만 부가 어쨌든 팔렸다는 것은 종말과 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식의 은밀한 휴거,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물론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가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찬양을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헤이. 근데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부르기는 했지만 주님이 얘기하시는 은밀한 휴거, 갑자기 알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휙 가고 어떤 사람은 남겨져 있고,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중으로 들어올려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우리를 영접하고 맞이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얘기해 오셨어요. 에녹과 엘리야의 그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을 포함해서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지막 날에 불현듯 다가올 어떤 깜짝스러운 돌연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 약속의 완성, 사랑의 완성으로서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얘기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정을 이루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또 이 세상 속에서 부모에게 예전의 세대 같으면 부모를 위한 것이 자녀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은 부모에게 자식들이 자기의 중요한 장기를 이식시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어려움을 맞기도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인생인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닌가? 왜 지나가는 세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가? 이것은 소방관이 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가의 질문과 같습니다. 의사들은 왜 과로하면서 남의 생명은 지키려 하다가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는 돌보지 못하는가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몇십 년을 더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죠.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살도록 창조되었고 또 이 생명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존하고 지키고 헌신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그 가치를 알게 해 주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님 앞에서 다시 보상을 받고 환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휴거의 말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31절의 이야기예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스펙타클한 장면인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일 수도 있고 실제적인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상징적인 장면이요. 영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실제적인 장면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응급차를 부르든지 소방관을 부르든지 아니면은 누구 도와줄 사람을 부르든지 가족을 부르든지 그 자리에서 바로 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주님을 부를 때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응답을 받고 또 주님을 영접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두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영적인 세계의 의미로서 볼 때 모든 것은 다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핵심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주님께서 모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을 리가 없어요. 옛날에 폴란드가 이제 동구권이 민주화되기 시작할 때 그때 이 폴란드의 노조 지도자였던 이 바웬사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바웬사가 한 얘기가 우리는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꽃을 사랑하고 카나리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카나리아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거는 굉장히 그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공산당 원리보다는 조금 더 신선한 조금 더 원초적인 의미를 얘기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뭔가를 더 잘 도모하는 거,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리를 부여하신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는 초록이 동색이고 유유가 상종이다 글쎄요. 예, 그런 어떤 약간 비하된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동류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예, 가치 중심적으로 모이게 되어 있다 그런 거죠. 예, 물질을 화학적으로 나눌 때에도 예, 같은 그 값어치를 갖고 있는 것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치, 값어치에 따라서 이 세상을, 영적인 세계를 질서를 나누신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하신다.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마태복음 2장 21절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주인의 그 명령과 가치에 부응해서 헌신한 이들에게 그들이 생각하지 않은 넘치는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충성에는 충성으로, 진실에는 진실로, 그리고 변함없음에는 변함없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상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의미입니다. 예. 아무것도 없이 선택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선택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너무나 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시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선택의 의미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이 불의하게 그냥 누구는 픽하고 누구는 버려두고 그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떤 주권자의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한 것이 선택이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의를 다 받으셨습니다. 동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일어날 겁니까? 응답할 겁니까? 아멘이라고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이 휴거의 원리의 근본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한 이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찾으러 천사를 보내서 이 땅끝에서 저 땅끝까지 모으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물리적인 장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영적인 사람, 나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 또 기도해요 할 적에 정말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생각납니다. 한국에 가서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여기에서도 무슨 일이 있거나 할 때 성도들이 예, 그걸 세상적으로 보면 약 같다고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영적으로 약은 거니까 약은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진실된 거죠. 말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뭔 말인지 아세요? 기도할 사람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저에게 부탁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잊어버리고 안 할까 봐. 그래서 왜 나한테는 기도 부탁 안 해? 그러니까 아 목사님 바쁘실 것 같아서 기도 안 할까 봐 그런 건 아니었고 아마도 perhaps love 그런 거죠. 근데 꼭 기도할 사람들이 있는 건 아는 거죠. 맨날 성전에 와서 기도할 사람. 그러니까 평소에는 친한 척 안 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기도하면 꼭 기도할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꼭 기도할 사람들 생각나게 하세요. 진짜 진실한 사람들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도 변함없는 사랑, 충성됨과 신실함을 보여줬던 사람들 그건 생각나죠. 어려울수록 생각나요. 리어 왕이 폭풍우 속을 헤매이니까 막내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걔가 진실했지 걔가 진짜 잘했지 라고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모으십니다. 예. 저희가 부목사님이 전담 부목사님이 한 사람도 없었던 시절이 당연히 있었죠. 저는 꽤 길었는데 여러분은 기억을 못하시죠. 그래서 제가 1인 공마 단원처럼 북치고 장구치고 교회 문 열고 불 켜고 음악 틀고 그리고 예배 인도하고 그 다음에 불 음악부터 틀었던가요? 불부터 껐던가요? 불 끄고 음악 틀고 그다가 기도하고 사람들 다 나가면 마지막까지 있다가 다시 음악 끄고 불 끄고 멸세 잠그고 집에 가고 그리고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제자 훈련하고 신방하고 또 예배하고 수요기도회도 하고 그리고 또 일주일에 볼 때 한 25번까지 제가 설교 강의 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러면서 부목사님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물론 이제 교육전도사 하던 우리 김만종 목사님은 있었지만 부목사님 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거기는 공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케냐에 갔는데 케냐에 그 젊은 선교사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영어도 잘하고 또 히브리어도 잘하고 뭐 언어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신실하게 보였어요. 신실하고 떠릿떠릿하고 제가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본인도 목회에 대한 마음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데려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필이면 케냐에서 우연히 만난 상관도 없던 사람을 데려오고 싶어하는 그게 주님이 땅끝에 다니면서 천사를 보내서 택한 자들을 모으시는 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헤드헌터들이 물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모으고 뽑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사람을 잘 뽑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듯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세상에서 모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른 자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생각하고 기억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SOS를 치면 그렇지 않은 자라도 주님께서는 긍휼의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완성시키시는 일에는 그냥 SOS를 통해서 손 내민 사람들을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준비된 이들, 신실하고 충성된 청지기들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나 그리고 전토나 그리고 형제나 부모나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대우하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넓은 의미의 깊은 의미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께 내가 선택받은 자인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그 중에 하나 뺄 수 없는 것은 큰 환란입니다.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여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무런 환란도 근심도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만 늘창 오고 있을 것이 아니고요. 야베스가 수고로이 그 어미가 자기를 낳았고 환란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환란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는 것은 우리의 기도이지 사실은 없진 않아요. 생명이 성장하는 데는 환란이 있다. 가을의 추수를 향해서는 여름에 환란을 거쳐야 한다. 그 환란은 창조적인 환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악한 인격적인 악의 환란일 수도 있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어있고 더욱더 가지된 자 포도나무 줄기된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가고 붙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비참한 게 뭔 줄 아세요? 인생의 어려운 시험을 이겨내면서 주님 앞에 서는 것도 모자란데 영적으로 헷갈려가지고 늘 시험 들다가
영적으로 헷갈리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제일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짓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적인 질문 그런 건 다 접어버리기로 했어요. 아직도 여러분이 직분 받고 훈련 받고 그리고 날마다 예배 안에 살면서 아직도 신앙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여러분 마귀한테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싹 지워버리세요. 예, 질문 목록은 싹 지워버려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면 예배 한번 드리면서도 다섯 가지씩 헷갈리는 게 생기고 큐티하면서도 다섯 가지씩 시험 드는 일이 생기고 교회를 하나 하면 열 가지씩 시험 드는 일이 생기면 그건 인생 못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이제 질문 목록을 지워버리고 느낌표 목록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완전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라고 바울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그것도 주께서 나타내시리라.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셔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완전한 성화는 주님이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기뻐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버려둠을 당할까 내가 선택함을 당할까 그걸 가지고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요즘 기준으로 보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러나 그것마저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는 것도 분명한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전날까지 홍수가 임하기 전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했습니다. 예. 그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도 근데 비슷해요, 여러분. 예. 가끔은 디데이가 순간이 닥칠 때, 뭐 이웃처촌 전도축제가 임할 때, 우리가 예배자리나 집회가 있을 때 제가 가끔씩 물어봐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예. 성도들이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낌상 아무도 안 온 것 같거든요, 항상 보면. 예. 누가 올까? 하는 잠깐의 예. 그런 착각이 들거든요. 집회전이나 그럴 때 이제 제 아내가 와서 도착해가지고 있으면 또 물어봐요.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오고 있는데요.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알지 못해요. 예. 수술하는 사람들도 아마 실감 나지 않을 거예요. 예. 마지막 주사 방울이 자기 몸에 들어오기 전까지 아마 실감 나지 못할 거예요. 예. 그 다음 순간에 실감 날 겁니다. 예. 우리가 확신이 없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그 순간까지 실감하지 못할 거예요. 예.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공중으로 끌어올려 거기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생명을 위한 추수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를 내가 더적같이 오리라. 아니 계시록에서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너무 감격적인 장면들이 나옵니다.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도 오늘날과 같이 무료하고 노아의 때와 같이 예 똑똑한 보험증서와 그리고 의료기관만 있으면 예수 안 믿어도 그냥 당분간은 대충 게으르게 살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그러나 깨어있고 기름을 예비하고 주님을 향해서 준비된 자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환란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전사들 이 사람들이 환란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인을 받고 어린 양의 예복을 입고 왔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늘 그와 같은 노이로제를 갖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큰 기쁨을 가지고 피날레를 기대하면서 이제 피날레 마지막 장면이 펼쳐질 건데 실감은 나지 않아 그런데도 잘 준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으면 예
너희 살아남은 자들도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고린도전서 15장이 얘기하는 대부활장이 말씀하는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가 홀연히 변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그널에 맞춰서 우리가 홀연히 변화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성도들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제가 유심히 지켜봅니다. 나팔 소리를 듣는가? 아직 못 들은 것 같아요. 예. 우리 착한 병광천 집사님이 제가 임종 기도를 하는데 조그만 소리로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본인도 알고 있었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면서 착하게 이경현 집사의 품 안에서 눈을 감고 떨궜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그 가운데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믿었던 것이 가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가짜이고 주님께 감격을 느꼈던 것이 가짜이고요. 엄청난 지상 최대의 쇼가 될 겁니다. 저희는 이 의심을 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 가지 은혜와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고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우리 앞에 어린 양의 그 보좌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고 주님 앞에 우리는 그 하얀 보좌, 백보좌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고백이 있기 때문이고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보다 신실하신 분은 없어요. 우리는 신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하고 있으면 안전하고 내 평판이 보존됩니다. 그가 나를 왜곡하고 그리고 나를 음해할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옹호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신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명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름을 흰 돌에다 새겨서 영예롭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게 합니다.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파도 위를 걷게 하시는 중력을 거스르고 창조의 법칙을 거꾸로 가는 식의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는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통해서 자신의 신실하심과 약속의 변함없으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그 마지막에 날고 싶었던 꿈을 이룰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중으로 한 번에 순간이동을 하는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변함없는 믿음 위에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